그렇다면 전도사고 즉 미끄러짐 사고 그리고 추락사고와 더불어 산업현장 3대 재해 중 하나인 이 사고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맞춰주십시오. 안전망 문제가 주관식으로 오랜만에 또 출제가 됐습니다. 전도사고, 추락사고와 더불어 산업현장 3대 재해 중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문제가 나오자마자 노홍철 씨께서 이거 쉬운데 이러셨어요. 아니 이거는 이거 제가 이래도 되나? 어? 예, 죄송해요. 이 무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나온 이 두 문제도 저희가 항상 풀고 겪었던 문제인데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답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두 문제처럼 이렇게 낯익은 면이 있죠. 이렇게 앞면, 이게 뭔가 이 대면을 했던 것 같은 이런 느낌의 문제가 보였냐면 항상 나온 게 화재. 화재 사고였어요, 화재 사고. 정답은 화재 사고! 야, 얘 자신 있다고. 자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 늘 풀었잖아요, 우리 화제다고. 그렇죠. 저는요, 제가 사실 산업안전공단 홍보대사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정말로요? 니들 먼저 해봐요. 네. 저는 이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명예를 걸고. 저희 홍보대사라고 또 이렇게 다 알고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 지금 이렇게 말투가 삐딱해. 네, 안전에 얼마나 관심 있느냐. 제가 이렇게 딱 볼 때는 미끄러지는 사고나 어떤 군영에 뚫린 데를 못 발견하시는 추락사고 같은 게 어떤 자신이 어떻게 좀 부주의해서 그렇게 일어난 사고가 두 개라면 나 3대 재해니까 나머지 하나는 좀 외부의 어떤 작용으로 일어났을 것 같아요. 나머지 한 개는. 논리적이네. 과학적이야. 체계적이야. 네, 그래서 보통 제가 많이 봤던 어떤 사고나 이런 뉴스가 뭐 다리가 붕괴된다던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건물, 백화점 같은 게 붕괴됐던 사고이기 때문에 붕괴 사고가 아닐까? 완제품이 아니니까. 무너짐. 예, 네, 무너짐. 붕괴 사고가 나머지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똑똑하네. 때린 건 한 대 때렸는데 한 20대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게 많이 일어나는 사고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그렇죠. 문제는 3대 재해 중에 하나를 맞히는 거죠. 아, 특히 노홍철 씨가 화재를 얘기할 때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데 불이 잘 붙는 물질들이 어떤 그 질식사고를 일으키는 물질이기도 하거든요. 맞아, 질식사고. 페인트나 뭐 유기용제 뭐 이런 것들이 질식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예, 일단 이거 많이 마시면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고 말도 빨라지는 게 약간 노홍철 씨처럼 변하기도 하고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유기용제 등등에 의한 질식사고가 3대 재해 중에. 그럴듯해요. 정답은 질식사고. 그래, 열심히 하려고 문 닫고 한다고. 말 잘한다. 이제 정리해드려요. 예, 홍보대사가 마무리. 힘들게 하세요. 예. 잠깐, 이렇게 그냥 가면 안 되니까, 네. 네. 만약에 못 맞추면, 네. 20대. 20대 어때, 20대? 30대까지 맞겠어. 30대. 우리 이제. 야, 30대 구경 좀 해보자. 아우, 저희 식구들의 방황을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끄러짐 사고, 그리고 추락 사고. 네. 근데 뭐가 있겠습니까? 화재요. 지식. 끼임상. 끼임상? 예. 이제 산업 현장용으로 협착사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뭐 이렇게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예. 기계나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 갑자기 막 손이 빨려 들어갈 수도 있고요. 막 껴서, 예. 압사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우리 방청객분들도, 이렇게 좀, 다른 자세가 아닌 이상한 자세로 이렇게 방청을 하시다 보면 의자에 이렇게 끼울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모두 어떤 곳에서든 주의하셔야 될 사고. 간과할 수밖에 없는 사고인데 끼이는 거 조심. 이렇게 많을 거예요? 정말 많아요. 진짜요? 홍보대사들은 항상 그런 걸 고민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협착사고, 끼임사고. 30대 아니면 제가 30대 맞겠습니다. 30대. 30대. 떴다. 안전만 대리. 전도사고, 추락사고와 더불어 산업현장 3대 재해 중 하나인 이 사고는 무엇일까요? 아! 그래! 저
하고. 안전만 씨? 정답입니다. 그래서 안전만 씨는 드디어 안전관리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착이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매우 좁다는 뜻으로 협착 사고는 기계 또는 설비의 좁은 부분에 신체의 일부가 끼거나 감겨서 생기는 사고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도에만 15,881명이 협착 사고를 당했고 이 중에 150명이 사망할 정도로 협착 사고는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산업재해. 방앗간 떡기계에서부터 컨베이어 벨트, 심지어 주차타워까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회전 및 반복 운동을 하는 모든 기계들은 협착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렇듯 컨베이어 벨트에 옷자락이 끼이면 손 쓸 틈도 없이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고 손 역시 이렇듯 순식간에 뭉개져버리는 데다가 고추 분쇄기에도 이렇듯 처참한 협착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물론 협착사고에 노출된 근로자들 명심하십시오. 진짜 무섭다. 폭넓은 소매나 헐렁한 바짓단은 물론 긴 머리나 장식 또는 끈, 늘어진 옷자락은 모두 정리해 협착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안전관리과로 복귀. 힘찬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안전만 대리.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위기탈출 넘버원이 함께하는 산업안전사고 제로 달성을 위한 급 프로젝트 떴다 안전만 대리. 안전만 대리의 활약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40대 주부 A씨. 만취됐어. A씨가 잠든 사이 그녀의 남편은 오늘도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데. 우리 여보네. 보고 싶었어. 아유, 술 냄새. 술 먹고 난 뒤에 나를 보고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한 잔만 봐주라. 딱 한 잔 마셨다. 이렇듯 A씨는 자주 술을 마시는 남편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레르기 증상과 함께 피곤함에 시달리는 A씨. 간염입니다. 예? 간염으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평소 건강했지만 갑자기 간염 진단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루 종일 뛰어놀다 잠든 5살 B군. 그런데 잠시 후. 우리 애들 있네. 으차. 아유. 누구 닮아 이렇게 잘생겼어? 아빠가 뭐 사왔게? 아빠 졸려. 또 술 마셨어? 아, 술 안 마셨어. 술은 무슨. 아, 일어나봐. 자, 아빠가 우리 아들 주려고 강아지 사왔다. 아, 강아지? 뭐뭐? 장난감. 아니, 난 또 진짜가.